비가 그친 하늘은 참 아름답네요. 뭐 이렇게 또 오늘 하루도 아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좀 오늘은 많이 늦었어요. 제가 지금 거의 9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박 4일 일정 중 2박을 끝냈고 지금 아침에 Lake of the Falls 에서 낮춤을 먹고 오늘 이렇게 호수 주변을 산책을 하면서 오늘 일정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첫날 캠핑을 했던 곳까지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오늘의 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다시 이렇게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이런 날씨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하루도 또 멋진 루키에서의 하이킹을 즐기겠습니다. 여기 호수 주변에는 마운틴 헤더가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이제 호수에서 나가는 길인데 계속 비가 왔어가지고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옷도 많이 젖고 있습니다. 길이 젖어 있어서 좀 미끄럽네요. 호수에서 출발해서 한 2.5km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언덕을 넘은 후에 스티판 경사를 내려가면 물을 건너는 곳이 나옵니다. 또 어제 느꼈던 그 차가운 날카로운 연도날 같은 차가운 물맛을 또 그렇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이킹의 첫 오르막 언덕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그렇게 길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대신 내려갈 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땅이 다 젖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미끄러워요. 네, 언덕을 다 올라왔습니다. 계곡이 저 아래 보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는 길은 미끄러울 것 같아서 아마 영상을 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물을 건너는 데서 다시 한번 영상을 담을 계획입니다. 네, 위험한 내리막을 잘 내려왔습니다. 미리 코스를 알고 있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려오니까 안전하게 잘 쉽게 잘 내려왔습니다. 네, 물을 건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서 저곳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네, 이제 물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얼마나 또 발이 차가울지. 차가워. 아우. 엄청 차갑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잘 건너왔습니다.
무사히 잘 건너고 이제 또 다시 언덕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또 빗방울이 돋기 시작하네요. 그래도 구름이 조금 짙은 거 보니까 제법 꺾어봤습니다. 그래서 위를 이 옷을 착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가 왔어요. 잠시 왔었는데 이제 또 비가 그치고 하늘이 푸른 하늘이 보여서 다시 또 우비를 벗었습니다. 크릭을 건넙니다. 이제 나올 때는 모르는데 들어갈 때, 호수로 들어갈 때 그 랜슬라이드 레이크하고 갈라지는 데서 한 1km도 채 안 왔을 겁니다. 이런 이쪽으로 가지 말라는 표시를 강력하게 해놨습니다. 오호, 이제 랜슬라이드 레이크하고 갈림길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우, 우리 페인트 브러쉬가 한창이네요. 여기는 네, 방금 저희가 첫날 들어오면서 캠핑했던 곳을 지나쳤습니다. 원래 목표는 여기까지 올까 생각도 했었는데 뭐 내려오는 길이고 뭐 체력도 좀 있고 아직 그래서 조금 더 빼서 크라인 리버 옆에 있는 캠핑장으로 오늘 캠핑은 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곳엔 또 번치베리들이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 있네요. 크라인 리버에 있는 캠프그라운드에 도착했습니다. 강가에 있는 캠핑 사이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레이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12.7km를 하이킹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텐트를 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주변에 나무도 많고요. 뭐 옆에 불 피우는 곳과도 가깝고. 자, 그러면 텐트를 쳐보겠습니다. 백패킹 4일째 아침입니다. 나무에 매달아 놓은 음식을 찾으러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몸을 대비해서
음식 백을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이제 나무에 매달아 놓은 음식 백을 수거하고 가서 아침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아침을 먹고 장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하산입니다. 주차장까지는 약 한 8k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에서 집에까지 가는 시간도 약 3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또 부지런히 하이킹을 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 날 아침 카레밥이 맛있게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텐트를 쳤던 곳을 정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 친구들도 사이트를 정리를 하고 있고요. 배낭, 거의 다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배낭만 챙기고 있고 출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한번 쭉 다시 한번 훑어보고요. 저희들이 어지럽힌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날씨가 아침부터 계속 흐립니다. 잠깐 해가 나오기는 하는데 계속 흐린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 뭐 덥지는 않습니다. 크라인 리버 캠핑장을 벗어나서 이제 트레일로 들어섰습니다. 주차장까지 약 8km를 하이킹을 해서 나갑니다. 오늘 날씨는 흐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기분은 맑음입니다. 지금부터 주차장까지 나가는 길은 대부분 숲길로 이루어져 있어서 큰 뷰는 없습니다. 날씨는 좋은 전망은 별로 없고요. 그래도 숲길을 걷는 그 상큼한 기분은 또 나름 아주 좋습니다. 어렴풋이 아브라함 레이크가 보입니다. 숲에서 잠시 벗어나서 약간의 경치가 트이고 있네요. 계곡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곡 소리가 들리시나요? 아주 시원합니다. 레이크 오브 더 폴스로 다녀온 3박 4일 백패킹 트립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주차장까지는 한 20, 30분 정도 남은 것 같고요. 계속 숲길이라서 여기서 이제 크로징 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호수까지 가는 길이 좀 숲길이 깁니다. 그래서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또 호젓한 숲길을 따라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숲길 걷기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숲길 걷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호수에 다다르기 위해서 지나치는 계곡과 또 호수 조금 못 미쳐 있는 알파인 매도우의 풍경은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호수에서의 풍경은 투 썸스 업, 정말 일품입니다. 이렇게 이제 3박 4일 백패킹 여행에 대한 간단한 총평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